오늘은 이어서 그대로 삼지 화엄 십지경의 삼지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사선정 앞에 사선정 뒤에 사선정 두 개의 사선정을 얘기했는데요. 색계정 무색계정 그렇게 나누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색계라고 하고 무색계라고 하는지. 그런데 이 특징만 잡은 거지 실제로 그 두 선정은 다른 별도의 체계란 말씀도 드렸죠. 별도의 체계로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불교의 현재 우주로는요, 이 삼계라는 우주로는 지금 이런 선정의 단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우주론을 자체를 이해할 때 욕계, 우리가 사는 욕망의 세계, 지구는 욕계에 속합니다. 색계, 색계는요, 색깔은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정말 화려하고 희황찬란한 그런 색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색계 중에 제일 높은 색계가 색구경천이라고요. 불교에서 구경 그러면은요, 이게 끝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색을 가진 하늘.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아는 여기 하느님들이 살고 있고, 이 수많은 신들이나 성자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세계예요. 이 하느님을 되게 인격적으로 지금 인격신 개념으로 접근할 때 얘기고요. 실제 하느님 여기 살 수가 없죠. 그 위에 무색계라는 게 있고요. 색도 없고, 색이 없으면, 오온 중에 색이 없으면 수상행식만 있겠죠. 마음작용만 있는 세계. 그 너머에 불, 참다운 세계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삼계를 초월하라. 그럼 이걸 단박에 넘어가라는 건데, 여러분이요. 생각해 보세요. 색계도 결국 마음이죠. 이제 그 선정 단계 다 빼놓고, 이 구분만 가지고 볼 때도 몸이 있어야 되고요. 욕망이 있고, 욕망은 정화됐는데 몸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몸에 대한, 몸은 사라지고, 마음작용만 남아있는 세계. 결국 이 삼계라는 건 뭐로 이루어졌나요?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각, 감정, 오감만 여러분이 초월하시면 곧장 삼계를 초월하시는 거예요. 삼계 초월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이름도 모르겠다 하고 계시면 그게 삼계를 초월하신 거예요. 그래서 삼계를 초월하게 되면 여러분이 사실은 사선정 단계고 멸진정 단계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선정을 3개 중에 최고의 선정 이렇게만 단순히 보고 이 우주론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우주론 자체는 별도로 이해하시고요. 우주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 여기에다가 일반적인 두 개의 사선정 체계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 사선정은 아무래도 그 몸에 대한 의식이 삼선정까지는 몸에 대한 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정 체계를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고 무색계의 사선정은 시작부터 공으로 시작하잖아요. 텅 비었다 하고 시작하니까 얘는 무색계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 이론 체계를 짜버린 거기 때문에 그대로 우주론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어떤 선정의 여러 차원들 우리가 마음으로 겪는 명상하는 중에 마음으로 겪는 여러 차원들을 이런 우주론에다가 집어넣다 보니까 약간 안 맞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하시면 돼요. 색이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여긴 색이 없어요. 마음만 있어요. 도대체 어떤 색일까요? 상상이 되세요? 색이 없는데요. 마음으로만 구별되는 세계라는 게 가능할까요? 이 세계에 여러분 태어나고 싶으세요? 색이 없어요. 수상행식 중에 색만 없다는 게 또 가능할까요? 마음은 있는데 대상이 없다는 게 가능할까요? 색깔도 다 마음의 작용인데요. 여러분 꿈꿀 때 뭐 색을 꼭 봐서 꿈을 꾸나요? 꿈속에서는 색이 다 있는데. 이해되십니까? 안 맞는 이거는 선정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선정에 들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미세한 마음만 움직이는 그런 상태를 무색계라고 상정하고요.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다고. 그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의식의 차원들이. 자, 의식의 차원으로 보세요. 이걸 우주론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런 우주로 이런 우주에 여러분 가고 싶지도 않으실 거예요. 우주론으로 보지 말고 선정의 단계로 보세요. 저는 이 체계 자체가 이제 선정을 여기다 대입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만입니다만 감안하고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선정의 단계로 이해하시면 지금 명상에 못 들어가셔서 욕망이 충천한 상태예요. 색계 1선정은요. 욕망은 사라지고 미세한 집중만 있는 상태예요. 2선정은요. 미세한 집중도 사라지고 은은한 희열만 있고 거친 희열과 은은한 만족감만 있는 상태예요. 3선정 상태는요. 거친 희열도 없고 은은한 만족감만 있어요. 벌써 이 세계도요. 색이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각을 할 수 없는 세계예요. 이런 세계 가고 싶으세요? 그냥 명상 상태라고요. 우리가 상상한 어떤 천국을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된다고요.
새끼 사선정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락도 없고 오롯이 또렷한 참나만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되세요? 공처정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상태고요. 참나는 있죠. 식처정은요, 참나만 있고 우주에 참나만 있더라는 의식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삼선정, 무색계 삼선정은요,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는 무소유처정, 무상삼매 상태를 말하는 거고. 마지막 선정은 비상비비상처정. 오히려 또 생각이 나와요. 마지막에 가면 생각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상태라는 선정이기 때문에 선정의 단계를 그냥 설명한 것 뿐이라고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걸 우주론에다 대입하면 말이 되질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왜 이게 세계 선정에 들어갔을까요? 사선정이 일선정에서 세계에 대한 의식 집중이 아직 남아있다는 이유로 여기 들어간 거고, 무색계 사선정은 일선정이 제일 첫 번째 선정에 우주가 공하다 하고 시작하니까 이 선정을 무색계에다 넣었을 뿐이에요. 실제로는 그런 이렇게 맞지 않다는 거. 제 얘기가 좀 다른 데는 없는 식 설명이라 특이하실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일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정의 단계를 마치 가본 것처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하늘을, 아, 여기서 도솔천을 가면 뭐가 어떻게 생겼고 누가 마중을 나오고 수명이 몇 살이고 이런 얘기들은요, 얼마든지 저는 그 뒤에 덧붙여질 수 있는 얘기들이고 그런 건 자명하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자명한 건 차라리 뭡니까? 선정에 들어가서 직접 체험해 보세요. 각 선정의 단계를 제가 다 설명드렸죠. 체험해 보세요. 그게 제일 자명한 얘기입니다. 네, 이런 차원, 의식의 차원대들이다라고. 실제 밖에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여러분이 명상을 통해 체험하실 의식의 단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무색계 사선정과 색계 사선정은 뭐죠? 이렇게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적인 선정의 단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은 아주 훌륭하신 이해라고 봅니다. 석가모니는 뒤에 사선정을 힌두교 성자들에게 배워서 먼저 터득했고요. 출가하자마자 즉 무색계 사선정 배우시고 먼저 출가하셨고 6년 고행 끝에 사선정을 통해서 보리소 아래에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나요? 이 순서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부터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질 않죠. 석가모니는 출가하자마자 힌두교 성자들이 공부하는 무색계 선정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마음을 우주가 텅 비었다. 식 우주에는 오로지 식은 나예요. 나라는 것만 존재한다. 좀 더 들어가니까 무소유. 나라는 것도 없는 그냥 존재. 예, 이게 IM 상태라면 그냥 M에 가까워. 이게 멸진정 상태예요. 사선정과 멸진정 차이예요. 예, 여전히 이것도 납니다. 난데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요. 제 요가 수트라 강의를 보시면 아마 알 텐데 순수한 존재가 있고 이런 그림이 가까워요. 존재가 있고 존재의 나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해지는 게 우리가 이게 뭐죠? 참나 상태, 이게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아래아식이라고 부르는 참나의 좀 더 작용까지 일으킨 상태. 사선정 상태에서는 아직 이게 아래아식이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고가 아닙니다. 미묘한 형상이 있어요. 나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다는 겁니다. 우주를 나로 보는 상태가 있대요. 이때는 우주가 나예요. 그러다가 더 이 아래아식이 비활성화된 상태로 들어가면요, 존재만 남아요. 이거를 지금 힌두교에서는 어떻게든 일이 들어가려고 수행하고 있죠. 이 I라는 게 나오면 여기서 다른 게 숫자로 치면 1이 나온 거예요. 1이 나오면 또 그 다음에 10이라는 수가 펼쳐지니까 1, 2, 3, 4가 펼쳐지기 시작하니까 우주의 R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아래아식이거든요. 이 아래아식마저도 비활성화된 상태가 멸진정 상태고 아래아식이 좀 더 활성화된 상태는 사선정 상태이기 때문에 사선정에서는 나라는 미묘한 형상이 아직 있어요. 좀 더 활성화돼 있고 이 무소유 처정 가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여전히 이것도 나예요. 똑같은 나인데 나라는 느낌이 좀 더 약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작용을 시작하면서 미묘한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묘한 마음마저 잡혀요. 그러면 이게 이 무상삼매가 사실은 멸진정이거든요. 근데 불교 이론 가면 무상삼매랑 멸진정은 철저히 다르다고 배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무상삼매는 힌두교 거니까, 외도니까.
이유가 이겁니다. 무상삼매랑 멸진정이 다를 수가 없는데 외도 거니까 멸진정보다 아래라고 생각하고 이건 멸진정은 불교 거니까 외도 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등을 두는데 그래서 무상삼매는 무색계에 들어있고 멸진정은 삼계 넘어에 있거든요. 이런 차등이 사실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무상삼매 실제 들어가 보시고 멸진정 들어가 보시고 비교해 보세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소유 처정에서 더 벗어나면 오히려 비비상 처정이라고 예. 생각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오히려 현실로 나옵니다. 무소유 때 멸진정을 찍고요. 다시 현실로 들어온 거예요. 현실로 들어와도요. 조금 더 걸리지 않는 상태를 비비상 처정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요. 부처님이 출가하자마자 다 얻으셨어요. 이 상태에서 6년 고행을 하신 거예요.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공부하신 게 아니라고. 이미 다 깨달으시고 생각을 하건 말건 초연에 있는 상태를 이미 이루셨다는 게 출가하자마자 이루셨다는 게 초결경에 다 나오거든요. 그 뒤로 더 뭐가 없나 해서 혼자 스승님들이 여기까지만 가르쳐줬지 이 다음에 이제 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못 가르쳐주니까 석가모니가 6년간 고행하면서 팔정도니 이런 더 12연기 사성제 이런 지혜와 도덕성을 더 함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얻으실 때 이걸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닦으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뭘 얻으셨죠? 보리수 아래서 6년 고행을 마무리할 때쯤에 일선정에 들어가고 이때 뭘 어떻게 해서 일선정에 들어가냐면 호흡관을 하십니다. 경전 따라 설명이 안 된 데도 있는데 많은 경전에서 호흡을 관했다고 돼 있어요. 호흡을 관하시다가 일선정 들어가고 이선정으로 올라갔다가 삼선정 들어가서 사선정 도달한 다음에 숙명통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이렇게 삼통을 삼명이라고 돼요. 삼명, 신통이라는 의미에서 삼통이라고 돼요. 육신통 중에 이 세 개를 얻으세요.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누진통 얻을 때 누진통이 모든 번뇌가 끝났다는 거기 때문에 이때 뭘 선언하시냐면 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걸 선언하시면서 공부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사선정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히 우주론에서 색계가 더 아래고 무색계가 높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란 거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상의 팔선정에 대한 설명은 초기분류 설명 그대로이고요. 멸진정은 일시적 열반의 체험이기 때문에 이 화엄 십지경에서 멸진정을 얘기 안 했습니다. 팔선정 다음에 원래 멸진정까지 해서 구선정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구차 선정, 아홉 단계 선정을 얘기해야 되는데 멸진정으로 끝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화엄경 멸진정에 들어가는 걸 별 의미를 안 둬요. 왜냐면요 화엄경 사상은요 비상, 비비상 처정 이런 사상과 비슷해요. 전체가 본래 열반이라는 사상이에요. 색계건 무색계건 욕계건 다 참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따로 멸진정을 설정하지 않고 여덟 단계의 선정만 얘기하고 바로 뭘 얘기하냐면요 멸진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비희사라는 사무량심의 선정을 얘기해버립니다.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홍익인간 하자는 이런 명상이에요. 아까는 참나로만 들어갔죠. 이제 참나에서 나와서 참나의 입장에서 중생을 나로 하나 보는 이런 명상을 해요. 대상이 있는 명상을 합니다. 보세요. 불자여, 이 보살은 마음이 자애로움을 따르니 광대하고 무량하며 둘이 없고 원수도 없으며 장애도 없고 번뇌도 없이 모든 곳에 두루 이르며 법계를 다하고 허공계를 다하여 일체의 세간에 두루한다. 슬퍼함, 기뻐함, 평정심 또한 이와 같다. 이게 사무량심 선정이거든요. 사무량심 명상을 하는데 자, 이게 재밌죠. 자, 쭉 지금 현 체계로 하면 여기 사선정, 여기 사선정에서 쭉 끝내고 마지막 멸진정 쳐야 돼요. 그래서 보통 끝내는데 지금 화엄경은 저 멸진정 일부러 설명을 안 하고 사무량심으로부터 이제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선정이 자비이사 중에 여러분의 자비심을 기르는 명상이에요. 이건 대상이 있어요. 마음속에 대상을 설정해서 그 대상을 가지고 내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는가를 관찰하고 바로잡음으로써 명상을 하는 방식인데 자 그러면요 이게 사랑자자죠. 사랑입니다. 남한테 사랑을 베푸는 명상을 어떻게 할까요? 맨 먼저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립니다. 명상 중에. 명상에 들어서 하셔야 돼요. 최소한 초선 근분정은 드셔야겠죠.
마음이 고요한 중에 초선 근본적이니까 생각은 돌아갑니다만 마음은 일선적에 가까운 차분한 상태, 희열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대상을 일부러 떠올려봐요. 가족을 떠올려요. 가족 잘 됐으면 좋겠죠. 가족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죠. 잘해주는 상상을 합니다. 그 다음 가족 다음에 누굴 부르냐면요. 좀 먼 친구를 불러요. 친구, 친척이나 친구 불러서 해줘요. 또 잘해줘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리 건너다가 이제 누굴 데려오냐면 왼수를 데리고 와요. 왼수한테 잘해줘봐요. 그럼 이제 좀 실감나게 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겠죠. 진짜 해줬나 싶게 이렇게 실감나게 상상을 하면서 잘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서 지구인들한테 해줘봐요. 그 다음에 시방을 해주라는 게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있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동, 또 뭐 있죠? 서, 남, 북, 위, 아래, 이렇게 팔방으로 상하, 이렇게 뭐죠? 수평으로 팔방, 거기다 위아래 하니까 십방이죠. 이걸 지금 한문 우리 도금할 때는 시방이라고 읽는데요. 십방이죠, 십방. 시방, 시방세계로 계속 확장해 가요. 동쪽으로 한없이 확장해 가면서 동쪽에 있는 모든 인류들한테 내가 자비심을 품어요. 잘해준다는 상상을 해요. 서쪽으로 한없이 해봐요. 이렇게 혼자 앉아서 이렇게 노는 겁니다. 실제로 그 옆에 사람한테 뭐 하나 떡 하나 주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닦기 위해서 하는 명상법입니다. 이런 명상을 혼자 있을 때도 하자는 거지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옆에 사람 가려운 데 하나 긁어주는 게 자비의 실현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데 매몰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하시면서 가족들한테 화내면서 야, 나 지금 자비이사 해야 되니까 건들지 마라. 그래서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전혀 이런 이 명상의 취지를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도 없을 때는 저렇게라도 혼자라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훈련해놨다가 딱 만나면 가족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해주는 연습 실전이 바로 이제 펼쳐지는 친구를 보면 왼수를 봤는데 덜 미워지면 성공한 겁니다. 명상이 평소에 잘해주던 마음에 새로운 습을 쌓아놨죠. 실감나게 여러분 꿈꾼 것만 봐도요. 여러분 꿈꾸실 때 몸이 다 반응하잖아요. 예, 실감나요. 꿈에 싸우다 보면 몸도 힘들죠. 꿈에 잘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업을 꿈에서라도 업을 좋은 업을 짓고 있는 겁니다. 내 무의식에다 좋은 습관을 계속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혼자서라도 하시라는. 혼자서 이렇게 훈련이 많이 된 분은 하면 또 잘 나오겠죠. 좀 더. 그런데 이제 혼자서만 하는데 절대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자 명상을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자보다 한 단계 이가 이제 비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불교 때부터 이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요. 대승이라는 게 이거예요. 아라한드라고 좀 다릅니다. 부처님은 일찍이부터 자비희사라는 그 자비심, 그 사랑의 덕목을요. 네 단계로 나눠가지고 철저히 연구하신 분이고 그 잘하시려고 노력하신 분이라 평생 그 노구를 이끌고도 전 인도 전역을 돌면서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누가 찾아오는데 제자 아난이 막는데도 오라 그래라고 해가지고 마지막까지도 가르쳐주고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이런 자비심이 평소 이런 명상법 훈련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유교로 치면 인이잖아요. 인을 이렇게 훈련하신다고 보면 돼요. 똑같습니다. 자 다음엔요. 남한테 되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을 확장시켜요. 이게 결국 유교로 치면 뭡니까? 측은지심을 개발하는 수련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에 대한 측은지심을요. 평소에도 계속 막지 말고 개발을 많이 시켜놓는. 그 다음에 이 또 다른 측면이 있죠. 인의 다른 측면. 비. 예. 슬퍼해주는 거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슬퍼해주는 겁니다. 가족이 아픈데 내가 안타까워하는 상황을 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친구, 왼수, 왼수까지도 안타까워해주는 마음. 실감나게 역지사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의 네 측면을 다루는 거예요. 자, 비. 그 다음에, 자, 비보다 좀 더 어려운 게 뭡니까? 희. 남이 안 됐을 때 위로해주는 마음은 잘 되는데, 남이 잘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마음이 탁 식어버릴 수 있거든요. 예. 적당히 해라 하는 마음이 생기실 거라고요. 같이 시험에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서로 위로도 되고 그렇게 동병상련도 이렇게 되고 하다가 친구는 합격했대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안 좋아지죠. 그걸 내일처럼 기뻐해 줄 수 있나요? 그럼 훈련을 하셔야 돼요. 희 훈련을 해야 돼요. 희에서 한 단계 이제 더 어려운 게 사.
그 친구가 이제 내 돈까지 떼어가요. 나한테 피해까지 줬을 때 평정심 유지하실 수 있겠어요? 사는요, 평정심이에요. 이게 사선정 단계에서 사가 극대화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평정심으로 끝내요. 일선정 기억나세요? 이 사가요, 사선정에도 등장합니다. 일선정 때 희열이 이미 오죠. 이선정 때도요. 거친 희열이 있죠. 삼선정은요. 은은한 만족감은 있죠. 즐거움은. 사선정은요. 사. 고락이 없는 평정심. 저 사라는 거는 불교에서 한자로 버릴 사자인데 일체 마음에 있는 걸 다 버려서 평정한 상태예요. 즉 남이 나한테 잘못했는데도 이 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예, 이렇게.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평정심이라는 건요. 진리에 기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지 인간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억울한데 봐주기로 했어. 이런 게 사가 아니고요. 진리의 입장, 더 높은 우주적인 시각, 참나의 시각에서 이 삶을 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거, 이렇게 된 거, 이 모든 걸 통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뭐 용서해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용서했으면 받아들였으면 뭐 이렇게 화를 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되겠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받아들인 상태에서 화도 내시고 뭐도 하시고 다 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게 되게 중요해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지금 어떤 바로잡고 있는 상황을. 그 이게 참 필요한 게요. 지금 교사들 체벌 문제 계속 나오죠. 학교에서 체벌이 오르냐 그래. 교사들이 저 사의 마음으로 자비이사의 마음으로 체벌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 체벌을 누가 뭐라고 할까요? 맞는 친구도 아마 긍정할 겁니다. 내가 그럴만했다. 선생님이 나를 되게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선생님이 평정심을 갖고 하고 계시다. 이 일에 임하고 계시다. 근데 딱 봤는데 선생님이 지금 눈이 뒤집혔다. 공포심을 느끼지 않을까요? 이건 일방적인 폭행이다라고 제자가 느끼면 그건 이미 아니지 않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 평정심을 너무 적게 해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고 끝내래. 그럼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한테 막 괴롭히고. 야, 받아들여. 그럼 여러분, 아, 그래, 보살은 받아들여야 이러실 거예요? 바보죠. 보살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계셔서 그래요. 이래야 돼. 보살은 이래야 돼. 아니에요. 너 법계의 주먹을 한번 맞아볼래? 하고, 내 주먹은 비로자나불의 주먹이다. 하고, 때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셔야 돼요. 상황 따라. 전쟁도 나고 인류라는 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에고가요. 우리 에고라는 게 못돼서 그래요. 예. 인간의 에고는요, 누울 자리를 주면 다리를 뻗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저쪽도 좋게 나온다는 건요, 상대방을 여러분이 오판하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못 읽어주고, 상대방 무의식에는 어마어마한 업이 들어있는데, 여러분은요, 못 본 채 하시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면 좋게 반응할 거야. 이런 걸 무지라고 합니다. 반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특징은 뭐냐면요, 상대방의 근기를 빨리 꿰뚫어 본다는 게 있어요. 악을 저지를 것 같은 사람 앞에서는 일부러 돈을 잘 추스리실 거예요. 그런 게 없는 사람 앞에서는 좀 풀어놓고 있을 수 있고 자유자재로 이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그때 그 히데요 살인마 사건 났을 때도 어떤 분이 그 살인마를 부른 게 담을 낫게 했다고요. 후회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살해당하고 담을 본인은 낫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제 집 구경도 하고 하라고 좋은 마음으로. 근데 도둑한테는 뭐로 보이냐면 살인범한테는 침입하기 쉬운 집으로 보인다. 이해되세요? 예. 상대방 에고를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속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누가 누울 자리를 주는데 다리를 안 뻗으실 정도의 도덕력을 갖추고 계신다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신문 하나만 해도 양심 판매하면은 그거 진짜 다 사갈까요? 양심 돈 다 놓고 갈까요? 신기하게 안 그래요. 예. 그럴 것 같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10원짜리라도 아까워하고 양심을 10원에 양심을 팔고 합니다 사람이. 이런 상황을 다 긍정해 주는 데서 오는 평정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정심이라는 건요 훨씬 크게 보신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인욕바라밀로 마찬가지. 인욕이라는 것도 받아들인다 하는 그 마음도요 모든 살인범들이 살인 저지르게 된 그런 모든 상황까지도 그대로 수용한다는 의미지 그걸로 끝냈다. 나 용서했다. 더 처벌 안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깨우쳐줘야 할 더 막중한 책임이 생겨요. 이해되십니까? 중생의 모든 악을 수용하신다면요. 여러분이 그 중생을 모두 책임져야 할 책임까지 생긴다고.
매를 들건 그 훈 뭐죠? 좋은 말로 달래건 어떤 식으로든 악으로부터 구원해야 된다는 거대한 분노, 정의로운 분노도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인욕에는. 그래서 이걸 용서라는 말로만 쉽게 표현해 버리면 사람들이 인간적인 용서를 생각해요. 용서하기로 했는데 내가 또 뭐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근데 내 가슴에서는 뭔가 바로잡으라는 우주의 외침이 들리고 본인이 또 혼동에 빠져요. 용서해놓고도.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용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는 이런 의미지. 아, 이걸 보고 아 상대방이 나를 막 괴롭히는데 무조건 참고 있는 나를 보고 자비이사를 내가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나중에 또 이런 얘기 계속 드릴게요.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용서라는 것만큼 오해에 대해서 이 보살도에서 참 이렇게 오해 여지가 많은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과 용서 이런 데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사회 전체가 엉망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처벌하지 마라. 체벌하지 마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으려면요. 인간의 에고가 어째서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하면 업장을 지워서 이 사람이 개과천선할 수 있는지까지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걸 모르면서요.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 그럼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집니다. 더 음성화되고 더 커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데까지 문제가 확장되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손쉽게 너무 접근하지 마시라는 왜 그러냐면 불교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는 유교만큼 활발하게 사회 정치 활동을 목표로 한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도 생활 하다 보니까요. 아 참고 그냥 산에 가서 나 혼자 도딱자 이런 식의 마인드도 있거든요. 경전 중에. 근데 이걸 우리가 사회 생활 하는 데다 적용을 해버리면 안 맞게 됩니다. 그런 것도 잘 이해하시면서. 근데 저는 그럼 너는 뭔 배짱으로 그런 걸 자신있게 얘기하느냐? 제가 이 참나,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제가 한 20년간 해본 경험으로는 참나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용서 이런 걸 참나가 얘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주적인 용서고요. 우주적인 용서에는요. 거대한 우주적인 분노도 따라옵니다. 그 분노가요. 이런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이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용서해요. 내가 지난 세월 잘못 살아온 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해요. 못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우주적인 용서를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동시에 우주적인 분노가 내 안에서 올라옵니다. 뭐냐면요. 악을 바로잡으라는 그동안의 잘못을 고치라는 거대한 분노가 올라와요. 감정으로 치자보면 분노예요. 내 악한 내 모습에 대해 화내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고칩니다. 이해되세요? 예, 이런 걸 이해 못 하시고요. 보살이 화내네. 막 이... 죽을래죠. 예. 보살한테 한번 맞아볼래 하는 예. 이 보살을 너무 약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사회를 다 뒤집어 놓을 사람들이어야 돼요. 보살은 정의에 기반해서 묵은 쓰레기를 싹 치울 수 있는 존재가 우주의 보살이지 다니면서 다 용서해주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용서를 해줘버리면요 단순한 인간적인 용서는요 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요. 예, 호구네. 지가 갖고 있는 거 뺏겨놓고도 또 용서하고 있네. 야, 이런 호구는 처음일세. 해서 더 뜯어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에고는. 즉 이게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악을 더 짓게 만든 또 악업을 나도 같이 짓고 있는 게 돼요. 이거 자신 없으시면요 조심하세요. 정말 자신 있을 때 어떤 용서해줘야 할 때도 있어요. 자명하게 지금은 이런 정도는 덮어주는 게 이 친구한테도 오히려 낫다. 이걸 줄 쓰시면 오히려 얘가 잘못된다 싶을 때는 용서해줘야 되고요. 이걸 용서해줬다가는 더 큰 죄가 따라오겠다 싶을 때는 단호하게도 나가야 돼요. 보살은요. 음양이 자유자재해야 돼요. 품었다가 뭐라고 했다가 품었다. 밀당의 귀재여야 돼요. 일방적인 건 안 돼요. 보살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혹시나 보살을요. 되게 나약한 존재로 아실까 봐 제가 꼭 드리는 말씀. 용서하라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제 얘기를 가지고 좀 중을 찾아보세요. 자, 신족통 해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신통의 세계로 나가는데요. 초기 불경 삼명경에는요. 삼명경은 세 가지 베다에 밝은 사람들에 대한 비판인데 사무량심 닦으면 범신의 세계, 범천이죠. 브라만. 브라만 그래버리면요. 브라만 그러면 브라만은 남성 성별이 없는 칭호거든요.
그럼 불화만 그러면 3개 바퀴예요. 불화마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한 색 구경천에 해당됩니다. 끝내주는 색이에요. 하느님들이 신과 여기 있죠. 예, 이 색 구경천. 예, 끝내주는 황홀한 어떤 세계. 신들이 사는, 성자들이 사는 세계. 브라마의 세계예요. 범천 그럼 브라마의 세계 천을 말하고 브라만과 하나가 됐다 할 때 이 브라만은 남성, 이건 브라만은 남성형이고요. 남성, 여성이 없습니다. 성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는 초월의 세계예요. 예. 이건 참나를 말해요. 이때의 브라마는 참나고 브라마의 세계 그러면요. 이건 브라마란 하느님 브라마 비시누 시바의 신을 상징하잖아요. 신들이 사는 세계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량신만 닦아도 신들이 사는 세계에 태어난다. 새 구경천에 태어나서 다신 지구 안 올 수도 있다. 극락간다. 이런 식의 좋은 의미입니다. 극락간다. 이 정도까지 표현돼 있어요. 사무량신을 닦는다는 걸요. 부처님이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덕을 닦지 않으면 자비이살 닦지 않으면요.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신족통부터 육통이 나오는데요. 이 육통은요. 초기 불교랑 설명이 거의 유사합니다. 살짝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도 초기 불교 때부터 부처님이 육신통에 대한 설명은 이런 형식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족통 먼저 볼게요. 불자여 이 보살은 무량한 신통력을 얻어 땅을 흔들 수도 있고 한 몸을 여러 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것만 해도 벌써 좀 확 감이 멀어지실 텐데 초기 불교 중에 사문과경을 보면요 이런 육신통 하기 전에 사문과경이라는 게 그겁니다. 결과과자 사문이 사문이라는 게요 브라만이라고 하죠. 이거랑은 좀 별도로요 사제계급을 브라만이라고 하죠. 브라만, 그 다음에 사제계급, 다음에 왕족은요? 크샤트리아. 그다음 그 다음, 농공상은 바이샤. 상인이나 이렇게 평민이요. 그 다음 그 밑에 수드라라는 존재가 있죠. 노예. 이게 저는 그 요가스트라 강의 때도 했지만 이런 얘기 다 못 드렸지만, 요가의 체계가 근원적으로 부처님 체계랑 안 맞는 게요. 그게 있어요. 바가바드 기타를 보면요. 사트바, 맑은 에너지, 라자스, 중간 에너지, 타마스, 어두운 에너지로 인간이 만들어질 때 애초에 재질이 다르다는 주장을 해요. 브라마는 사트바로 만들어졌어요. 크샤트리아랑 바이샤는 라자스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좀 더 맑은 에너지, 좀 더 탁한 에너지. 수두라는요, 타마스, 어두운 진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애초에 태어날 때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드라 집안에 태어났으면 아무리 이 사람이 정치를 잘해도 절대 자기 임무만 해야 돼요. 바가바드 기타에 뭐라고 나냐면 다른 계급이 할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할 수드라로서 내가 하는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일을 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 이게 정신적 철학 경전에 이미 벌써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고 인간을 이렇게 차별화 시켜놨어요. 이게 힌두교의 한계입니다. 카스트 제도를 못 버려요. 바가바드 기타에 경전이 근거하고 있는 경전에 근거하고 있는 제도예요. 인간의 어떤 못된 문화를요 철학이 증명해 버리면 저런 식으로 저걸 어길 수가 있나요? 지금도 바가바드 기타면 힌두교의 제일 그 힌두교인들의 성전 그 바이블인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를 부처님이 뭐라고 부정해 버렸냐면 브라마는 혈통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행위로 정해진다. 탐진치가 없는 사람이 브라만이요. 탐진치 있으면 브라만이 아니다. 이 주장을 폈거든요. 이게 불교가 그 인도에서 이렇게 저지른 아주 파격적인 어떤 변혁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인도에서 제일 못 받아들인 게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아시고요. 예. 그래서 이 삼은 그러면 크샤트리아 부처님도 크샤트리아 집안 출신이잖아요. 브라만이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이 위대한 스승, 브라만 이상의 브라만이 됐죠. 그러니까 벌써 부처님은 자기 존재로 증명하는 겁니다. 브라만 아니어도 도인일 수가 있다. 그래서 사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우파니샤드가 나오고 그 다음 시대에 사문들이 이제 브라만을 누르고요. 이제 사문들이 이제 활약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부처님이에요. 이제 계급에 상관없이 출가하면 사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브라만하고 대항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사문 그러면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고요. 계급을 초월해서 도를 가르치겠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브라만보다 더 공부 잘할 수 있다. 바이샤도 누구도 출가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사문 조직이고요. 이 사문을 만들어서 사문 과경. 사문은 도대체 공부하면 무슨 결과가 얻나요? 하는 그 경전에서 여기 70페이지 보면요. 초기 불경 사문 과경에 나오는 설명과 거의 유사한데요. 앞으로 나가는 육신통에 대한 설명은 사문 과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신통력은 사선정에서 나오는 걸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사문과경에 보면 여러 수행을 통해서 사선정 얻는 과정까지가 자세히 나오고요. 사선정 얻는 다음에 처음으로 얻는 게 뭐냐면 의성신을 얻어요. 그 다음 육신통이 나옵니다. 신족통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설명 순서대로 쭉 나가요. 유사하게.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성신이라는 걸 얻었다는 걸 전제해야 이 육신통이 이해가 돼서 그래요. 삼원과경에서 설명이 친절히 나가는데 화엄경에서는 지금 의성신 부분을 뺐거든요. 의성신은 뭐냐면요. 여러분 몸에서 또 다른 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신통을 먼저 전제해야 돼요. 삼원과경에 뭐라고 설명이 돼 있냐면 뱀이 허물 벗듯이 칼집에서 칼을 꺼내듯이 동양식 설명으로 신선을 설명해요. 동양에서는 금선탈각이라고 그래요. 금선이라는 뱀인데요. 뱀이가 허물 벗듯이 자, 이게 왜 뱀이 허물 벗는 거냐면요. 우화등선 그러죠. 날개가 달려서 날아간다. 사람이 날개가 생긴다는 게 아니라 날아다닐 수 있는 신비한 몸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몸은 그러니까 아직 그 뭐죠? 애벌레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나비로 치면 나비나 뱀이 날개가 없는 그 애벌레. 이게 한번 탈피를 해서 허물을 벗고 날개가 생겨 날아오르죠. 인간의 몸도요. 더 궁극의 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진 궁극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계를 색구경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의성신 마음으로 마음 뜨듯자입니다. 마음으로 몸을 만들어라. 만들어진 몸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전제해야 지금 한 몸이 여러 몸이 되고 이런 얘기들은요.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 몸을 전제하고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의성신이에요. 불교식 이론으로 보면. 그래서 의성신 가지고 마지막에 돌아가신 뒤에 나오셔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전형적인 이제 우화등선의 얘기예요. 그 몸을 그럼 신족통을 진짜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의성신으로 하는 영역이 지금 많다고 보시면 돼요. 설명 중에 여러 몸을 한 몸으로 만들고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며 담벼락이나 산을 허공처럼 통과해버리기도 하고 과부자를 한 채로 새처럼 날아다니고 이런 몸들은요. 이 의성신으로 하는 게 이제 보는 게 더 맞고요.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보시는 정도로만 하십시오. 물속에 들어가듯이 땅속에 들어갈 수도 있으며 물에 들어가듯이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간대요. 상상이 되시죠? 재밌지 않습니까? 물을 땅처럼 밟고 다닐 수도 있고 뭔가 그럴싸하잖아요. 그쵸? 요즘은 그래픽으로 다 이걸 영화 보면 이런 거 뭐 자유자재로 보여주겠지만 예전에 상상력은 뒤지지 않아요. 요즘에 이거 다 상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십시오. 큰 불꽃더미처럼 몸에서 연기가 나서 타오르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그 영화 판타스틱 4 이런 데 나오는 그 몸을 불태우는 그런 경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큰 구름처럼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으며 큰 위력을 지닌 허공에 있는 해와 달을 가서 만지고 더듬을 수도 있다. 달나라 뭐 슈퍼맨 하는 거죠. 해 달나라 다녀오고 그 몸이 범신의 세계 벌써 이 얘기만 해도요. 왜 범신의 세계가 나올까요? 힌두교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아직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불교 이론이라면 최고의 하늘이 범신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범신의 세계는 불교 이론에서는 색계 1천밖에 안 돼요. 그런데 힌두교에서 말하는 범신의 세계가 색구경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라마의 세계를 지금 최고의 세계로 묘사해놨다는 건요. 신들이 사는 세계까지도 다녀올 수 있다 정도의 의미예요. 이건 힌두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얘기한 거지 지금 우리가 아는 불교식 28천의 세계관이 아니라고요. 그 세계관에서는 브라마의 세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힌두교의 세계관에서는 이 지금 힌두교 세계관에서는 무색게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최고의 하늘이니까 여기가 지금 브라마의 세계인데 불교식 세계관에서는 색계 1천을 브라마의 세계라고 하고요. 범천. 이때
세계 사선정은요, 이건 시바의 세계라고 그래요. 시바를 인정해줘요. 요가수트라 드신 분 기억하실데, 하느님 이름이 이슈아라죠. 이슈아라, 이슈바라 그러거든요. 플러스 마하예요. 위대한. 그래서 번역이 뭡니까? 마하가 되고. 이슈바라는 번역할 때 자제신이거든요. 자유자재한 신. 예, 대자재천 그럽니다. 마하슈바라는 세계 사선천 주인이 마하슈바라거든요. 불교에서 시바신을 말해요. 시바신. 예, 마하이슈바라에서 위대한 신. 그래서 그 같은 얘기예요. 결국 브라마든 시바거든 그런 신들이 사는 세계예요. 색구경천 최고의 경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천국이 색구경천이에요. 무색계천은요 상상할 수가 없죠. 색이 없는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불교 이론에서도 최고의 세계는 색구경천이에요. 부처님이 계신다면 어디 계실까요? 아미타불이 이 삼계 안에서 극락세계를 만들어 놓고 계신다 그러면 극락의 본질은 삼계 밖에 있겠지만 시공이 없으니까 시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어야겠죠. 극락세계에. 거기는 희황찬란하고 뭐 새들도 다니면서 팔정도를 노래하고 이런다는데 그게 다 색계죠. 색구경천. 극락은 색구경천이고요. 티벳 불교에서는 대놓고 색구경천에 무슨 불이 계시고 무슨 불이 계시고 얘기를 다 합니다. 거기서 지구로 보낸다는 거예요. 부처를. 색구경천에서. 여러분 중에도 지금 색구경천에서 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그 오셨으면 지구에서 정신 팔지 마시고 꼭 오신 뜻을 또 펴시기 바랍니다. 지구에 왔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제가 꿈속에서 이렇게 우주에서 파견이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 007 가방 같은 걸 하나 들고요.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우주에서 파견이 돼서 왔어요. 지구에. 와서 이제 먼저 온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봤어요. 먼저 온 팀들을 만났더니 정신을 놔버렸더라고요. 막 뛰고 있고 막. 그래서 제가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서 정신 차려라 왔으면 왔으면 정신 차리고 할 일을 해야지 왜 정신을 지구에 와서 정신을 놔버린 거예요. 그런 보살도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에 좋은 원을 세우고 왔는데 뭔가 뜻하지 않게 지구에서 뭐 너무 이상형을 만났다든가 뭐 알 수 없는 사연으로 뭔가 정신을 잃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실지도 몰라요. 이게 모르니까 일단 공부하고 보세요. 그래서 공부하셔가지고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쩍쩍 내가 알던 것 같고 전에 내가 하던 것 같고 이러면요 자질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색구경천이 지구에 쉽게 말하면 이 우주 연계의 센터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 티벳 불교에서도 딱 저기예요. 불교 이론상 저기밖에 없어요. 색을 가지고 있는 중에 제일 훌륭한 세계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32상호를 갖고 광명하게 빛나게 존재하신다 그러면 색구경천이에요. 색을 이미 존재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도 다 추리하실 수 있어요. 어딘지. 색구경천이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하느님의 왕국 다 색구경천이에요. 실제로 가보면 저기가 종교 구별이 있을까요? 이 우주의 작은 지구에서 지금 팔을 나누고 있지 우주에서 보면요 말도 아닌 얘기죠. 우주 비행한 분들이요 우주 나가서 영적 체험을 하고 오시잖아요. 그 체험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우주 딱 나가보니까요 무한 속에 자기가 던져져 있잖아요. 그냥 깨어나버려요. 그냥 깨어나버리면서 뭘 느끼냐면 지구에서 종교 나누고 하는 게 정말 가짠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그 체험들을 써놓으신 다 똑같은 체험을 해요. 우주를 딱 느껴버리니까 거기서 지구라는 게 얼마나 그게 작다는 거를 실감하니까요. 거기서 이렇게 따지고 있다는 게요. 정말 우습다 하는 생각이 든대요. 똑같이. 그냥 들어버리더래요. 여러분 깨어나시면 그래요. 깨어나서 신성과 하나가 되시면요. 그런 인간적인 것들이 얼마나 이게 그 무의미한지 아실 겁니다. 예. 그런 체험들을 진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우리가 이왕 이 공부도 하면서 연계 구조도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자명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이걸 수행의 선정의 단계로 보지 마시고 예, 무색계는요 여러 하나의 별도의 세계가 아니에요. 몸이 없는 마음 작용의 차원대를 말하는 거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세 가지를 가지고 이해할게요. 선정 들먹이지 마시고 욕계는요 우리가 사는 물질이 있는 세계고요 생각 감정 오감 중에 오감이 센 세계죠. 색계는요 생각 감정 중에 이제 감정이 돌아가고 오감도 갖추고 있는데
물질계적인 그런 오감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이 꿈속에서 만나는 그런 오감의 세계 있죠. 꿈속에도 오감이 다 있거든요. 그런 오감의 세계. 그중에 제일 뛰어난 세계가 하느님 사는 색구경천이라고 부처님이나 하느님들이 사신 보시면 돼요. 무색계는요. 뭐로 상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극락하셨어요. 아미타불 앞에 딱 만났어요. 아미타불이라는 게 얘기하는데 아미타불 마음이 보이나요? 여러분 마음이 보이겠어요? 그 꿈속에서도 여러분 상대방 만날 때 오감을 보죠. 이해되세요? 그분들의 마음 차원을 무색계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 극락을 갔습니다. 몸을 갖고 계세요. 극락에서 여러분 좋은 몸을 갖고 있어요. 마음은 벌써 새끼에 매이질 않죠. 마음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요. 그 마음만을 따로 뽑아서 무색계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는 새끼가 다예요. 이해되세요? 차원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랑 같이 몸뚱이를 갖고 얘기 나누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은 벌써 지금 좀 다른 차원 아닙니까? 이 물질계가 아니잖아요. 예. 자, 여기 욕계를 떠났어요. 여러분과 저가 꿈속의 몸을 가지고 서로 만났어요. 여전히 마음은 또 다른 차원이죠. 그걸 무색계라고 한다고. 존재하는 거는 지금 욕계랑 색계라는 거예요. 예. 나와 남이 공동으로 지금 겪는 장은. 무색계는 좀 더 그, 참나는 아니잖아요. 참나와 여러분 그 연계 사이에 무색계를 설정해 놓는 거는 마음의 세계를 따로 설정해 놓는 그런 차원대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무색계에서는 생각이 강하고, 색계에서는 감정이 강하고, 욕계에서는 오감이 강해서 생각, 감정, 오감이라고 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지금 만남 안에 다 있어요. 오감도 있죠, 감정도 있죠, 생각도. 우리가 지금 3계를 다 겪고 있다고요, 사실. 3계 초월하는 법은요, 생각, 감정, 오감만 놔버리면, 우린 그대로 초월합니다. 부처의 세계, 니르바나의 세계도 바로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여유롭게 생각하시고, 실제로 지금 곧장 체험할 수 있는 세계들을요, 많이 확보해가지고 잘 따져보세요. 그래서요, 색계 같은 경우는 신비학에서 뭐라고 하나요? 서양 신비학에서. 아스트랄계라고 하잖아요. 아스트랄. 아스트랄이 별이죠. 별 세계. 죽으면 별로 간다고 믿어서 아스트랄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 신비한 세계를 말해요. 그리고 저, 무색계에 해당되는 그 신비학 용어들은요, 멘탈계라고 하죠. 생각의 세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서로 멘탈이 작동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이 멘탈의 세계는 어디나 있어요. 아스트랄 세계는요, 감정까지 갖춘 세계를 말해요. 생각의 감정까지. 즉, 일종의 오감이 다 있어요. 감정이 그냥 생기질 않아요. 오감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엔트리계와 같아요? 예? 엔트리계와. 엔트리계는 훨씬 아래죠. 물질 세계랑 아스트랄계 사이가 에텔계하죠. 물질계죠. 물질계, 아스트랄계. 굳이 얘기하자면 서양 신비학으로 말하면 물질계예요. 아스트랄계, 멘탈계, 그다음에 초월계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불교의 저런 우주론도 하나의 우주론으로서 그 의미를 갖는데 선정 단계랑 무분별하게 합쳐버리면요 이야기가 안 돼요. 사선정, 선정들이 애초에 별도의 체계들인데 무슨 말씀 제가 하는지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아스트랄계의 특징이 감정을 갖는다는 거예요. 멘탈계에서는요, 감정이 작동을 못하다가 생각, 각자 본인 생각만 있어요. 그러니까 색이 없죠. 색이 근데 없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 생각 속에 이미 색이 들어있어요. 색이 아주 없다고도 못해요. 다만 생각의 세계라는 걸 강조한 거죠. 그 다음에 무색계, 아스트랄계로, 무색계에서 색계로 나오면, 아스트랄계로 한번 펼쳐지면, 몸을 하나 또 거친 몸을 입어요.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몸을. 그게 우리가 꿈속에서 여러분 갖고 계신 몸들이 감정도 일으키고 다 하죠. 예, 그게 그 여러분 꿈속의 몸을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꿈꿀 때요, 어떻게 명상에 든 상태에서 꿈을 꾸다 보면요, 명상에 들어서 꿈을 꾸면, 내 몸도, 물질계의 몸도 느껴지면서, 꿈속의 몸도 느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이 제 몸이 지금 방에 어떻게 누워있는지도 다 알면서 동시에 꿈속에 있는 제 몸도 선명하게 느껴져요. 꿈속의 세계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 중간에 딱 걸쳐있길래
생각은 이제 온정신이죠. 꿈속의 정신이 아니죠. 이미 그러니까 자각몽인데 보통 자각몽은 꿈속에서 꿈 깼다는 것만 아는 걸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생시에 내 몸까지 다 느끼면서 자각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 꿈속에 있는 그 색, 오감의 세계 대상들을 실험해보고 싶더라고요. 질감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를. 그래서 땅을 이렇게 치고 다니고요. 꿈속에서. 치면요. 그 진동이 팔이 흔들릴 정도 진동을 해요. 신기하죠. 여러분 꿈속의 흙도요. 다 이게 지금 하나의 흙처럼 작용을 해요. 땅을 치고 막 이렇게 물을 만져보고 이러고 다녔어. 꿈속에서. 지금 재밌죠. 왜냐면 이제 내가 죽으면 또 가야 되니까. 그럼 한 번은요. 이렇게 자각몽 상태 들어가서 깨어서 꿈이랑 틀려요. 꿈이 이제 그 전으로 보면 알아요. 꿈을 꾸다가 탁 자각 깨어나 버리잖아요. 내가 참나가 드러나면요. 꿈이 딱 바뀝니다. 컬러가 되고 선명해지고 입체적이 돼요. 그럼 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세계부터 쭉 가면 그래서 자각화 가지고 돌아다니면서요. 그렇게 아 죽은 뒤에 이런 집 살면 괜찮겠다 해서 집 보러 다니기도 하고요. 말도 아니죠. 아무튼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 고급 주택가 같은 데 한번 가서 야 이런 집이면 뭐 나름 사후에 뭐 이 정도 얻으면 괜찮겠다 뭐 이러고 돌아다니고 말도 아닌데 인간의 마음이 참 그런 짓들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깨어나시기만 하면 이런 짓들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깨어있기만 하면요. 깨어있는 채로 잠이 드셔보세요. 꿈속에서 깨어나버려요. 여러분이 꿈꿀 때 흐릿한 건요. 꿈속에서 무의식 강해서 그래요. 참나가 꿈속에서도 강하게 드러나잖아요. 다 칼라로 변해요. 입체로 변하고 그래픽이 선명해져요. 깨어있을 때는요. 꿈속에서 깨어있으면 유체이탈도 같은 원리죠. 그래서 일단 꿈속에서 여러분이 깨어나시면 사람 하나를 볼 때 땅구멍까지 다 보여요. 집중하면. 숲을 그냥 우리 여러분 꿈에 보면 숲이 보이죠. 숲을 이렇게 보면 딱 정신을 깨워서 집념할 수가 있거든요.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면요. 나뭇잎 그 결 하나까지 다 보여요. 생시보다 화소가 훨씬 높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짓을 하고 다녀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이제 시선을 돌리면 이쪽 그래픽이 흐려져요. 시선 가는 데 따라서 선명해지면서. 아니 어떨 때는 다 선명하기도 하고요. 이제 여러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깨어서 느껴보면은 생시보다 여기가 더 선명하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그 경험하신 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계가 우리 마음에서 겪잖아요. 명상하다 그런 걸 겪으신 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경험을 단순하게 보십시오. 이게 학자와 그냥 단순한 재미로 하신 분들의 차이입니다. 재미로 하신 분들은 재밌어요. 와 재밌다 하다가 돌아가셔요. 뒷사람한테 아무런 도움을 못 줍니다. 난 되게 재밌었다라는 딱 그 명언만 남기시고 가시는데 학자는 뭐가 다르죠? 체험 한 번 할 때마다 그 세계에 대해 설명을 하고 묘사를 해서 이런 우주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연구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취미로 하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고요. 고급 취미입니다. 고급 취미가 되려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 한 번의 체험에서요. 와 이거 지금 오늘 것 이건 어디 가서도 자랑해도 진짜 이거는 먹힐 체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 이거 우주의 신비를 하나를 또 느꼈다 오늘 체험한 걸 바탕으로 보니 영적인 세계는 마음의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것 같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더라 이러면 여러분 철학자가 되고요 아까 같이 야 이거 오늘 이거 이 정도면 뭐 한 1년은 자랑하겠다 이러면 그냥 단순한 그냥 진짜 아마추어적인 모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연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연구하시는 방법을 좀 도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6통 끝내고 쉬죠. 그래서 천이통은요. 인간의 기보다 뛰어난 하늘의 기가 청정하여 사람과 천인의 소리 천인은 그런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꼭 색구경천이 아니고요. 그 아래 하늘 세계도 많거든요. 좀 질이 떨어지는 이 질이 떨어진다는 건요. 영성이 좀 낮은 사람들이 사는 하늘 세계도 있고 영성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하늘 세계도 있고 하니까 색구경천 같은 경우는 영성이 진짜 높은 사람들이죠. 대승불교 이론으로 말하면 팔지보살 이상들이 사는 세계예요. 칠지, 팔지. 좀 낮으면요. 오지, 육지도 가능해요. 오지부터는요. 왜냐하면 오지부터는 우성신을 온전하게 다 개발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하드웨어는 돼요. 근데 왜 못 가냐면요. 덕이 짧아서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지금 4단 겁나 잘하는 분들 사이에 갔다 놓으면 혼자 좀 위축돼요. 막 4단 잘하는 사람들끼리 말 주고받으면요. 그 사이에 끼겠습니까?
나 혼자만 되게 못된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비슷한 세계를 가셔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놓고 경쟁을 하면서 공부해 가는 게 맞거든요. 서로 탁마가 돼. 그러니까 갑자기 올라가는 자체가 도움이 안 되고요. 실제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지 육지보살도 가능은 한데 색 구경천에 어느 분들이 가냐면 공덕을 끝내주게 싸운 분들이요. 그 지에 비해 되게 좋은 보살행을 진짜 많이 하신 분들은 가능하다고 해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떨 때는 사이비 교주 같다가 어떨 때는 학자 같다가 막 이러실 텐데 원래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도움이 되실 만한 얘기라고 판단이 되면 좀 이상한 얘기도 드려봅니다. 왜냐면 이런 얘기도 이렇게 살짝살짝 들어놓으셔야 면역력이 생겨요. 더 센 얘기 들어도 이제 흔들리지 않으시고 저급한 얘기 들으면 이제 양이 안 차실 거예요. 이런 얘기 듣다가 뭐 플레아데스 어쩌고 하면요. 무슨 플레아데스 따위로 얘기를 해요. 새 구경천 정도는 돼야 우리가 한번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하지. 또 다른 외계 정도는요. 천이 낮은 천들이에요. 그럼 제가 장담하던데요. 지금 저한테 많이 채널링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채널링에서 나온 얘기가요. 저는 화엄 10지를 다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최소한 3, 4지보살 얘기라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급수 얘기들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 채널링 한 그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해도 플레아데스가 한 1급들이나 사는 세계인가 보다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고요. 제 눈에는. 시리우스니 뭐니 해도요. 높은 단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분들이 와서 가르쳐준 수련법 윗바사나 말고 있나요? 왜 지구에 있는 윗바사나를 가르칠까요? 외계인들이 와서. 왜 서양인들이 아 이건 탁월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윗바사나 그거밖에 얘기를 안 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화엄경에 나온 이런 얘기를 해주는 외계인이 있다면 제가 믿겠어요. 와 이 외계인 장난 아닌데? 그래서 맷찐 거야 도대체. 맷찐 얘기를 쉽게 하네? 이러면 제가 믿는다고요. 저는 저대로 공부한 그 표가 있기 때문에 기준표가 근데 어떤 채널링 얘기 들어도 높은 단을 본 적이 없어요. 되게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흔들리는 채널링이에요. 듣는 사람이 잘못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아무튼 그 사람을 통해 번역된 그 채널링 예언들은요. 별로 저는 신빙성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엄경 제 거 들어보시고 한번 보세요. 너무 차이가 날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진짜 새 구경천에서 오신 분들이 한 진짜 외계인들이 해놓은 거예요. 이 정도 채널링은 돼야 본 얘기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천인의 소리, 가깝거나 먼 소리 모두 듣는다. 천인통이 조금 열려가지고 천인들 소리가 자꾸 들리다 보면 채널링이 됩니다. 근데 그 천인이요. 어느 천인이냐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디 지구에 살면서 사기치는 천인일 수도 있고요. 우주도 안 가본 천놈이 아 뭐 플레아데스가 어쩌고 좀 아는 걸로 떠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함부로. 심지어 모기 등의 파리 등의 소리도 모두 듣는다. 이거는 좀 약한데요. 모기 등. 심리바퀴라고 하죠. 그냥 우리끼리. 심리바퀴 모기는 들어야 천이통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정도 소리도 듣는다. 타심통은요. 이 보살은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 진실 그대로 다른 중생의 마음을 안다. 진실 그대로라는 게 있는 그대로 안다는 겁니다. 이른바 탐욕의 마음을 진실 그대로 탐심이 있다고 알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 마음에요. 탐심이 있으면 그냥 알아버려요. 이거를 추측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게 지금 타심통입니다. 탐욕을 떠난 마음, 이 사람이 탐욕을 버렸다 그러면 그대로 알아요. 분노가 있다 그대로 알고요. 분노를 떠났다 그대로 알아요. 어리석음을 있다, 어리석다 이 사람 마음은 그냥 알고요. 어리석음을 떠났다 그냥 알아요. 번뇌가 있다 없다. 마음이 작다 넓다. 마음이 크다 무량하다. 아니면 위축된 마음이다 아니면 위축되지 않았다. 산란한 마음이다 산란하지 않다. 안정된 마음이다 안정되지 않다. 해탈한 마음이다 해탈을 못했다. 위가 있는 마음이다 위가 없는 마음이다. 궁극의 마음이냐 궁극의 마음이 못되냐 이런 걸 다 안다는 겁니다. 잡스럽게 오염된 마음이냐 잡스럽게 오염되지 않은 마음이냐 넓은 마음이냐 좁은 마음이냐 이걸 그대로 안다. 보살은 이와 같이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 중생의 마음을 그대로 안다. 다 이런 거 재주가 있으면 이런 재능, 지금 육신통은 재능들입니다. 이런 재능이 있으면 보살도 육바라밀은 덕이고요. 육신통은 재주를 재능으로 보세요. 일단 크게 구분할 때. 이해되시죠? 이런 재능들이 있으면 도움은 되겠죠.
근데 이런 타신통 없다고 중생 못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육바라밀 자체가 신통이기 때문에. 궁극의 신통이에요, 육바라밀은. 육바라밀은 봐보세요. 깨어 계시면요. 보시하라. 네가 참아라. 받아들여라. 정진하라. 고요하라. 자명하게 판단하라. 이런 능력을 내 안에서 샘솟는 능력들이거든요. 성령의 아주 기본적인 은총들이에요. 육바라밀은. 이런 재능들은요. 조금은 뭐랄까요? 아까 그게 좀 필수로 오는 거라면 이거는 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자기 전생의 인과에 따라 틀려요. 전에 타신통을 많이 하던 분은요. 이번 생에 공부 조금만 해도 타신통이 나옵니다. 근데 전에 별로 이쪽에 취미를 안 두시는 분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게 안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자, 내가 태어났는데 타신통이 안 나와요. 그럼 괜찮아요. 그거는. 육바라밀이 안 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덕이기 때문에. 아시죠? 덕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재능은요. 선택이에요.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숙명청. 이 보살은 무량한 전생의 삶의 여러 모습을 기억하여 안다. 이른바 한 생을 알기도 하고 두 생을 알기도 하고 뭐 세 가지, 네 가지, 열생, 스무생, 백생, 무량생, 뭐 무한한 생을 기억하기도 한다. 우주가 생기는 것과 무너지는 것, 생겨나고 무너지는 것, 무량한 뭐죠? 무량한 생겨나고 무너지는 것을 다 기억한다. 추나추동이 있듯이요. 불교에서 우주는 어떻게 생성되고 사라집니까? 성, 예, 주, 예, 괴, 공. 완성돼서 머물다가 무너지고요. 공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성. 이제 몇 겁씩 먹죠, 이게. 이제 이론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게 추나추동이랑 똑같아요. 그쵸? 예, 이게 이제 겨울이죠. 가을, 여름, 봄. 생겨나서 자라다가 무너지고 사라져요. 우주의 추나추동을 계속 겪는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일찍이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과 이런 성을 지녔고, 어떤 종족이었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수명을 지녔고, 어떻게 오래 살았으며, 어떤 고통과 즐거움 겪고, 거기서 죽어서 또 다음에 어디서 태어났고, 거기서 죽어서 이곳에 태어났다. 이런 걸 다 알아요. 어떤 형상을 지녔고, 어떤 모습을 했고, 목소리가 어땠고 하는 걸 다 기억한다. 이와 같이 과거의 무량한 여러 모습을 모두 기억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면은 이제 숙명통인데, 숙명통을 이제 이런 걸 얻으려면요. 아까 지금 천안통, 숙명통, 천이통 다 마찬가지인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전에 닦아서 이번 생에 쉽게 얻어진다고 해도 전에 그럼 어떻게 닦았을까요? 뭐, 방법이 있겠죠. 사신족이라는 게 있어요. 사신족. 육신통을 얻는 네 가지 발, 토대라는 겁니다. 발이라는 게 이게 딛고 서 있는 거죠. 사신족. 신통을 얻는데 네 가지 그, 신통력의 토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욕망하라 그것만 계속 기억하라 끝없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관찰하라 연구하고 분석하라는 겁니다. 입바사나 관은 입바사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죠? 정진 끝없이 정진하라 노력하라 욕신족 신족을요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여의족이라고 돼요. 예, 욕여의족, 염여의족, 관여의족, 정진여의족 이 네 가지 여의족이 있으면요. 그쪽으로 뭐가 나와요. 사선정에 든 상태가 제일 좋고요. 최소 일선정 이상 들어가지고 계속 원하시면 나와요. 천안통을 얻고 싶다. 그럼 여러분이 명상에 먼저 드셔야 돼요. 다 고요하게 해서 일선정에서 사선정, 사선정이 제일 좋고 잡념을 싹 잡아주거든요. 일선정은 잡념이 좀 많아요. 근데 아무튼 일선정 이상은 돼서 참나가 나와야 돼요. 이 신통은 참나가 부리는 거기 때문에 참나를 먼저 마음 안에 불려낸 다음에 자 일부러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을 한 가지 대상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욕, 원하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계속 그쪽으로만 몰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면 여러분의 참나의 능력이 그쪽으로 먼저 개발이 돼요. 자꾸 눈 감고 뭘 보려고 하면요. 뭐가 자꾸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온갖 잡것이 나와요. 그래서 다 볼 필요 없는 것들이 계속 나오다가 뭐 하나를 탁 포착해서요. 상이 눈앞에 TV 화면같이 똑같이 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TV처럼 떠요. 옛날 분들도 TV를 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걸 뜨고 보니까 꼭 TV 같아요. 동영상 줌 다 돼요. 다시 보기, 줌 뭐 이런 거 다 돼요. 이런 거 다 돼요.
그 안으로 정신이 들어가면 홀로그램처럼 펼쳐져요. 3D, 4D까지 다 돼요. 그 정도 정신적인 TV가 하나 개설이 돼요. 정신이 쭉 들어갑니다. 다 보여요. 이렇게 쭉 해서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홀로그램으로 변해요. 입체로 변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다 맞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 무의식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너무 섬세한 작업이에요, 이거는. 무의식이 같이 반응을 하니까 여기서 봤다고 꼭 전생이라고는 못 합니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다만, 아무튼 그런 게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이 천안통하고 이어집니다, 숙명통이. 뭐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요. 미국 거는, 지금 중국은, 이런 식으로 끌어다 보다가요. 이제 숙명통으로 가고 싶으시면요. 어렸을 때로 가요. 기억을 따라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하다가 이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요. 엄마 뱃속에서 이제 또 그 전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 들어가는 거, 연습을 한. 그래서 잠 안 자고 계속 오늘은 몇 년치까지 봤다. 하고 싶으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 봉호 선생님이 이 천안통, 숙명통 이런 거는 아주 전공이셔서 그 써놓으신 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 간략한 방법이고 실제로 이제 하시면은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이런 걸, 이것 뭐든지요, 10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전생 보는데 한 10년 투자할 용이 있으시다 하면은 하시고요. 육바람일 할게요. 그러시면, 사단도 들쓰시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단도 제가 육바람일로 신통이죠. 어떻게 해야 나올까요, 신통이? 똑같은 원리. 육바람일을 원하고, 그것만 연구하고, 생각하고, 노력하시면요. 참나가 그쪽으로 계속 작용을 해서, 여러분이 못 알아낼 걸 알아내게 하고 못 할 걸 하게 해요. 그래야 신통이지 여러분 머리로 그냥 헤아린 사단 육바람일 자꾸 해가지고 신통이 안 나와요. 이해되세요? 제가 꼭 깨워서 하시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단 노트도 깨워서 쓰셔야 되는 게 그래야 내가 생각지도 못한 답들이 나오고 안 되던 게 참아지고 참나가 보시하라 하니까 왠지 보시가 되고 에고는 못 하겠는데 에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보시가 되고 이게 신통이에요. 한 번도 남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불쌍한 사람 봤더니 선뜻 갑자기 내 몸을 던져서 도와주고 싶어졌다. 이게 신통이에요. 누가 그걸 만들었는데요. 에고는 그런 업을 안 쌓았는데 참나가 시키면 하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참나가 사단으로 생겨먹었든지 육바람일로 생겨먹었든지 이런 걸 알아내는 겁니다. 참나랑 친하게 안 지내고는 절대 못 알아내요. 이해되세요? 이런. 육바람일 자체가 최고의 신통이라는 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같은 10년 투자할 거면 육바람일에 투자해보세요. 여러분은 팔자가 달라집니다. 인격이 달라지고 팔자가 달라지는데 전생 보려고 10년 하면은요. 아, 그걸 어디다 쓸까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이 육바람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요. 반야바라밀이란 게 있잖아요. 반야바라밀, 선정바라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알게 돼요. 내가 전에 누구였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시는데 꼭 필요한 정보라면 신통을 통해 그냥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바라밀이 짱이라는 겁니다. 제가 해봤더니 저는 눈에 뭐 나오고 하는 거는 좀 따라가 보다가 영 취미가 안 맞아서 안 했어요. 내가 이걸 왜 보고 있나 싶어서 안 해버렸어요. 그 뒤로 저는 계속 오로지 홍익인간 어떻게 하는가 그것만 연구했잖아요. 그런데도요 뭔가가 많이 알아져요. 가만히 있어도요 머릿속에서 뭔가 작업이 일어나요. 제가 늘 그것만 원하고 염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노력하니까 제 모든 삶을 그쪽에 맞춰주면요. 깨어계시고 여러분이 깨어계시고 모든 삶을 거기 맞춰주고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대주면서 글이 계속 마음을 쓰시면 에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에고랑 참나는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에고를 계속 쓰시면 참나가 그쪽을 통해서 신통을 계속 주게 돼 있어요. 영감과 정보가 지혜가 계속 와요. 여러분이요. 누구죠? 뭐 샤이니를 좋아한다. 여배우 요즘 뭐 유명한 그런 뭐 소녀시대니 뭐니 제가 마음에 좋아한다. 신통이 그쪽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지나가다가도 들어요. 뭐? 지나가다가도요? 뭐? 유나 집이 어디라고? 이해되세요? 어디로 가면 볼 수 있다고? 밤새 뒤져요. 정진 여의족. 잠이 안 와요. 뒤져요. 욕 여의족. 간절히 원해요. 한번 봐야 될 텐데. 염 여의족.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해요. 이렇게 술을 써볼까? 이렇게 써볼까? 이 에고가 그렇게 원하면요. 신통이 일어나요. 그걸 이게
과장해서 뭐 이렇게 무슨 비법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 해놓은 말에 다 있어요. 고대인들 다 적었어가지고 신통 부렸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마음이 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면요. 그쪽으로 펼쳐져요, 우주가. 거의 글이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이 났을까 하는 게 나아요. 도둑질도 그래요. 간절히 그 물건을 갖고 싶잖아요. 허점이 보이고요. 틈이 보이고 CCTV가 다 읽히고요. 어떻게 가면은 저 물건을 내가 갖겠다. 야, 이거 하늘이 도왔다. 막 이런 게 없을까요? 도둑질 하나 할 때도. 이해되세요? 인간이 사는 모든 삶에 신통이 들어있다고요.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신통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더 몰아서 평소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던 신통을 경험하느냐의 문제지 수련 안에서 난 신통 없어요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는데요? 여러분 이거 지금 그 영화 보시면요. 스파이더맨에 보면 악당 하나가 어디 잘못 들어갔다가 모래가 되죠. 샌드맨인가? 모래가 된 친구가 일어나요. 모래가요. 강한 집념이 있으니까 모래가 다시 팔다리가 만들어집니다. 그거 신기한데 여러분 지금 안 신기하세요? 이거 돌아가시면 이거 다 흙인데? 지금 흙 들고 다니고 계세요. 전 그 영화 보면요. 아, 감탄한 게 인간의 그 실존이 그거예요. 이 물질을 지금 움직이고 다니세요. 정신으로. 아우, 염력 어떻게 한대? 염력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팔 들어야지. 뭐, 이게 뭔데요? 왜 이 팔이 들릴까요? 생각 하나가 뇌파를 바꿔서 뇌파가 바뀌니까 지금 몸에서 이 신호를 받아서 움직입니다. 근육이. 이거 염력이에요. 근원으로 들어가면. 남의 몸을 못 움직여서 안타까우신 거지. 지금 염력이에요. 이게. 이거 자명하게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흙덩어리를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흙덩어리랑 얘기하고 있어요. 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는 흙덩어리입니다. 정신이 있어서 여러분 얘기하고 계시죠. 인간의 실존이 이래요. 지수화풍을 들고 다니는데요. 속에 타있는 정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감동을 하는 거지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은요. 대화를 좀 도와주는 그런 너무 이렇게 안 좋으면 좀 대화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단 그래도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정신이 문제예요. 이걸 들고 다니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삶이 기적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지금. 이걸 움직이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정신이 물질을 지배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5분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